안녕하세요. 베리다요 놀자요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이번에 제가 천명 달성 또 1주년 기념 다육이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이제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신 유치님들에게 작은 보답이나마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. 또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구가 나오고 있는 일렉트라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2월 26일 날 적심을 했고요. 지금 적심한 곳에서 보이시나요? 여기에 자구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요, 또 밑에 어디 있지? 밑에도 있어요. 여기.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잘안 보이겠네. 여기 밑에 보이시죠? 여기 밑에 하나 있고요. 또 여기에. 여기에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답니다. 2월 26일이면 벌써 3월, 4월, 5월, 3개월이 다 돼가죠. 그러는데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위에서 적심한, 모주라 합니까? 적심한 아이는 아직 뿌리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자글자글 자글자글 자구가 나온답니다. 한 아이가 이렇게 얘들이 다 자라면 여섯 아이가 되겠죠. 한 아이로 인해서 여섯 아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. 이래서 유치님들이 적심을 하고 하시죠. 꼬집기도 하고 적심도 하고 이렇게 다육이 숫자를 늘려가시는 것 같습니다. 일렉트라였고요. 또 하나의 소개해 드릴 아이가 있습니다. 덴바디스 초겨울에 꽝꽝 얼려버렸어요. 덴바디스 초겨울에 꽝꽝 얼려서 다 죽었는 것 같은데 얘는 살았어요. 파랑새랑 덴바디스 또 하나이는 이름도 잊어버렸네. 눈에서 멀어지니까 이름도 생각나지 않네요. 새 아이를 베란다 밖에 놔두고 우리 집 짝꿍이 문을 닫아버려서 그 바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완전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두 아이는 훌훌 날아가 버렸고요. 덴바디스 얘는 그래도 오래 묵어서 이렇게 가에 옛날에 있던 입장 안에서 이렇게 새싹, 새 아이가 이렇게 쏙 자라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는 벤바디스 하나. 보이시죠? 벤바디스 속에서 나오는 거. 이렇게 야들이 점점 더 자라면 가위 아이들, 그런데 가위 아이들도 짱짱해요. 이렇게 짱짱하게 살아났어요. 그런데 색깔이 별로 좋지 않죠. 어차피 얘들이 커 나오면 가위 아이들은 떨어질 아이들이죠. 그런데 덴바디스 로제트가 여기 다섯 개 있었거든요. 근데 세 개는 살았는데 두 개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워요.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아주 작게 새순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여기에 새순이 맞을까 안 맞을까 모르겠어요. 이 부분 보이시죠? 새순이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. 거기에 뭐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새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.
이렇게 예쁘던 덴바디스가 그냥 초겨울 얼음에 얼어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이렇게 살아주고 있답니다. 적심한 일렉트라, 적심한 일렉트라와 덴바디스 이렇게 두 아이 오늘 소개해봤답니다. 적심한 일렉트라와 덴바디스 줄을 세워봤어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일곱 분한테 나눔을 할 겁니다. 각자 보다 창은 하나씩 다 들었어요. 여기도 창이 하나, 여기도 창이 하나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창이 너무 어려서 둘. 그 다음에 여기도 창이 하나, 여기도 창이 하나, 여기도 창이 하나, 여기는 중품창, 얘도 창 하나. 이렇게 아이들을 줄을 세웠습니다. 보낼 때는 랜덤으로 보내겠습니다. 7분 당첨자를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자에게 어떤 줄이 돌아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. 금요일날 12시, 밤 12시까지 댓글에 별이다용 롤자를 쓰신 분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으로 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은 토요일 3시에 추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토요일 3시 댓글에 꼭 별이다용 놀자 적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죠. 이렇게 1주년 또 천명 달성 나눔을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금요일 날 12시, 밤 12시까지 댓글을 다신 분에 한해서 하겠습니다. 추첨은 토요일 오후 3시 발표하겠습니다.